지난 2017년의 마지막 날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20대 여성이 자녀 3명과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베란다로 피했다가 구조가 됐지만 잠을 자고 있던 세 남매는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화재 전 살해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엄마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변호사 무료 변론까지 거부한 채 아이들이 죽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이 정반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였다고 했습니다.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추가 증거가 확인됐던 건데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왜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 기억으로는 경찰과 1차 수사를 했던 경찰과 이걸 또 넘겨받았던 검찰 간의 이 판단이 달라지면서 검경 당시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약간 양측 기관의 이 갈등이 좀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 이 사건을 가지고 검경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 기자 근데 이 갑자기 이 3년 전, 2년 전 사건을 오늘 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내일이 또 이제 방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 화재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찾다가 이렇게 좀 불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 싶어서 일단 이 사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당시 사건 내용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201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게 새벽 한 2시 반쯤, 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집에 살던 20대 여성 그리고 세 남매 엄마가 있었는데 일단 친구를 만났다가 귀가한 직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사건 한 3, 4일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저런 정리를 해야 될 문제 때문에 한 집에서 살고 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이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나간 뒤에 몇 시간 뒤에 이제 남편 역시 아이들이 잠든 걸 보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남겨진 상황에서 이 여성, 이 엄마가 돌아온 게 새벽 2시가 조금 못 돼서였고 한 30분 정도 뒤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불이 난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이 베란다에 있던 이 여성을 구출했지만 이 아이들은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지른 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이 그때 나왔나 보죠? 네, 당시 경찰 수사에서는 그 실수로 불을 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처음에 주장을 물론 말에 바꿨지만 몇 차례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귀가 후에 라면을 끓이려고 했다가 처음에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아서 불이 났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물론 말을 바꿨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막내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래주다가 좀 사고가 났다. 잠이 들어버려서 불이 나는 것을 미처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증거를 찾아봤는데요. 뚜렷한 방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국과서 부검 결과에서 숨진 아이들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는 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살아있었지 않았겠느냐. 그을음이 보였다면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외력이나 약물, 독극물, 인화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학대하는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실수로 불을 냈다고 결론냈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실화 혐의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엄마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 이렇게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대검찰청에도 올라와 있는 포렌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세 번 정도 실험을 했어요. 이 이불이 극세사 이불이 있기 때문에 극세사 이불에 과연 담배 꽁초로 불이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불똥을 틀어도 보고 그다음에 그 이불 안에 담배 꽁초를 넣어도 보고 그다음에 그 담배 꽁초를 이불 위에 올려도 봐도 일단 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일단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분다든가 이리저리 하면 불은 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불이 났으면 아이를 구조하러 들어가면 저희들이 복사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불뿐만 아니라 주위가 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다른 복사열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화상 흔적 하나 없고 스타킹에 이제 걸음 하나 없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는 그 전화 포렌식이 나오는데, 불이 나고 난 다음에도 아이를 구할 생각 없이 40분 동안 통화를 했는 아이고.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 보면 사실상 이게 실화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화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방화로 다시 공소장을 바꾸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기소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당시 아이들이 4살, 2살 그리고 15개월이었어요. 진짜 한참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네. 자랄 그럴 나이에 진짜 아이들인데, 뭐 승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막 난 상황에서도 전화 통화를 40분 하면서 아이들 구할 생각도 않고 있었던 엄마였다면, 와 이거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네,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당시 뭐 이혼을 하고 나서의 어떤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도 아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 유사 사례에서도 보면 결국 학대나 아이들 또 직접 공격해서 살해한 이후에 불을 지르는지 않은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예. 아마도 본인이 이런 그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그 살해한 이후에 뭐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내 자녀를 내가 죽고 나서 누가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이런 아주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예.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 좀 개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기자 끝까지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수로 불을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것과 이제 사람이 죽을 걸 알고도 불을 낸 거는 사실 형량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혐의 명도 다른데 실화죄라고 해서 이제 실수로 과실로 불을 낸 경우는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중실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불을 내면은 금고 최대 3년 그리고 벌금 최대 2천만 원 상당히 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범죄인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 불을 냈다면은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라는 아예 죄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처벌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피고인 이 여성 입장에서는 계속 실수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담뱃불을 끄지 못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법정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에서 일부러 불을 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봤어요. 아까 승 박사님이 그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불을 끄지도 않고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행동한 것이 방화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에 기억을 잃어버렸다,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방화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자, 저는 이 후리지아 님이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낳지나 말지 그럴 거면 응? 왜 이렇게 애들을 응? 나가지고 목숨을...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는지 정말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던 사건이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